you to translate this. Can we give them more bonus first? I dreamed I had a million things to hold me over to. You call. 여러분 안녕. 저는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고 첫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휴가 가는지는 영상 쭉 보시면 나와요. 휴가 가기 전에 시간 잠깐 비워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영어 회화 공부를 할 거예요. 평소에는 라이팅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랭디를 통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Hello. Hi, can you hear me well? Yeah. So, Jenny, answer me with expression bottom out, okay? So, if you were, what would you do to boost your employees' morale if it bottomed out? To boost employees' morale, I will definitely give them more bonus first. Yeah, that's the first one. But seriously, to boost employees' morale, I would like to organize the team building activities. So in my previous company, we had enjoyable experience like playing poker games with our teams and attending fancy parties. These events provide an opportunity to know each other. Wow, that's good. Is that a whole day activity? No, just 1 hour activity. No. Oh, okay, just 1 hour. But every week. Okay. Oh, but every week. Wow. Okay, I hope you don't mind. Which day does it happen? Monday, Fridays? Friday. And okay, here you can say for the product launch. Okay. For the product launch. Let's go over to page 5. So this time, Jenny, I want you to translate the sentence. The phrase. And it doesn't seem likely to bounce back anytime soon. Okay, thank you, Jenny. Okay, so here you go. Okay, and bottom out, you missed bottom out, okay? Right. So it made the stock bottom out and it seems difficult for it to bounce back. Ok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Jenny. Enjoy and have a good time, okay? Bye bye. Yeah, you too. Bye bye. Thank you. 이렇게 랭디에서 영어 회화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고자 어떻게 하면 이 랭디 영어 회화 어플을 100%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랭디 앱을 통해서 예습 복습을 무조건 하기. 다른 앱에 비해서 이 랭디 영어 회화 앱은 예습과 복습을 진짜 잘할 수 있게 해놨어요. 선생님이랑 통화 30분 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할 수 있게 강의가 진짜 셋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복습. 예습할 때 봤던 그 강의 자료 있잖아요. 그게 한 번 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수업을 들었으면 그 강의는 제가 평생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자료 같은 것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표현을 많이 틀렸는지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한 번 공부하고 그 자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평생 내 강의실에 남아져 있으니까 그 점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랭디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무조건 활용하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회화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이내에 장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면 선생님이 그걸 무료로 첨삭을 해서 보내주세요. 영어 회화 공부도 하면서 좀 라이팅 공부도 살짝 할 수 있는 이런 부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료예요. 또 다른 부가 서비스는 이 랭디에서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주 1회 60분씩 영어 게임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요. 이런 부가 서비스는 무조건 챙겨가면서 공부를 해야 같은 돈을 내더라도 더 효율성 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영어 회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 랭디에서는 내가 어떤 영어 회화 공부를 하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강의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비즈니스 용어를 포괄적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쉬운 거 하다가 고급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작하기 전에 자기한테 원하는 강의를 좀 살펴본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일을 하니까 일찍 끝나는 날에는 그냥 지금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 없나? 하고 찾아가지고 바로 예약을 한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출퇴근 시간만 좀 잘 이용을 해도 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선생님들 언제든
얼마든지 예약이 가능하니까 그게 직장인들한테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랭디 앱을 전반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랭디 선생님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들 약간 옆집 언니처럼 엄청 친근한 느낌이 있어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제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주시는 게 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어 회화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랭디 프로모션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랭디에서 2023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랭디로 갓생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프로모션이 되게 많은데 뭐 6개월 수강권을 구매를 하면 10회 수강권을 무료로 더 추가로 준다거나 이거 외에도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모션 이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시작할 거였으면 가격 저렴하게 프로모션 다 받고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꿀 정보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저의 꿀팁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러면 짠입니다. 안녕. 저는 이제 가요. ...이냐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진짜 많이 달리긴 했다. 여기 뉴욕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뉴욕에서 뉴욕 왔어요. 놀랍게도 4시간을 달렸지만 아직도 뉴욕이라는 거. 이제 1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저는 호텔보다 이렇게 미국 옛날 집 에어비앤비에 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기 2층이 저희 방이고요. 여기 구조가 되게 좀 특이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1층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처음에는 1층이 조금 뭐지? 그랬거든요. 근데 방을 보시면 지금 놀라실 거예요. 저희 방이고요. 진짜 특이하죠? 일단 너무 예뻐.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가 시골집이라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밖에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화로가 있거든요? 저걸 화로라고 하나? 벽난로. 근데 이 벽난로가 되는 벽난로예요. 워킹을 해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너무 신기하죠? 멋있다. 그치? 이런 건 해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벽난로가 있고요.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꺼놔야겠다. 이렇게 거실이 있으면 이쪽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방입니다. 짜잔. 마음에 드는 거는 이쪽 밖에서 이렇게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이 되게 아늑해요. 이런 것도 막 오래된 물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 주인님이 꾸며놓으신 것 같고 되게 옛날 미국집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부엌이 나옵니다. 너무 특이해요. 방 안에 아마 에어비앤비 하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아늑한 느낌인데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이런 식기류들? 그냥 정말 기본적인 식기류들이 다 있어서 밥 먹고 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인잔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커피 캐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내려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화장실이 어디냐? 화장실이 바로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구조가 참 특이하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건이 있고 안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샤워하는 공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차입니다. 아, 지금 5시간 운전해서 오느라 조금 피곤에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드에 나오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타운 같아요. 여기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가 여기 몇 군데 없는데 여기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어? 사람 없다. 오케이. 저는 일할 게 있어서 카페에 왔습니다. 와우. 아무도 없네. How are you? I'm doing good. How are you? Good. Wow. There's so many. Peruse around. We've got here has almond flavoring. It's a dark chocolate ganache with almond flavoring, but it's got pieces of tart cherry in there too. Oh, that's so good. If... 여기 되게 시골 느낌 가득가득한 카페예요. 이 동네 거의 유일한 카페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 진짜 진짜 친절해요. 여기가 초콜릿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진짜 충격적인 게. 이곳은 아메리카노가 2.5불이에요. 보통 맨하탄은 한 4불? 4불 정도 되는데 여기는 2.5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좀 산미가 있는 커피예요. 저는 그렇게 산미 있는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약간 고소하니 맛있네요. 여러분, 곰돌님이 돌아왔고 저희는 애플비에 왔습니다. 여기 애플비도 되게 고즈넉하다. 그치?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먹는 게 그건가 봐. 야식, 야식 같은 거? 맞지? Draft도 $5에 2분의 1 가격인데? Start at 9 PM이야. 오, 좋은데. 여기 애플비는 어떤 거냐면 미국 음식을 다 때려 넣은 곳이에요. 근데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 여기 언제 자주 오냐면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막 여행을 갔어. 근데 누군 뭐 먹고 싶고 누군 뭐 먹고 싶고 메뉴 통일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오면 다 돼. 여긴 다 있거든. 맞지? 어, 맛있는 거 많다. 어, 립도 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미국 음식 먹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맛있어? 응. 잘 먹을래요? 망고 맛.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여기 음식은 다 평타지 뭐. 맞지? 다 맛있지 뭐. 아, 캐서디가 너무 좋아해. 짠. 보이네요. 캐서디를 언제 처음 먹었냐면 아빠가 미군 부대를 데려갔는데 거기서 처음 먹은 음식이 캐서디였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다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빠가 막 영어로 시킨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때 어렸을 때 팁을 주는 걸 처음 본 거야. 그런 것도 너무 멋있는 거야. 아빠가 막 영어로 막 샤라샤라 시키고. 제 메뉴가 나왔습니다. 바베큐 립을 시켰고요. 곰돌님은 치킨 앤 쉬림프지. 맛있게 생겼어. 굉장히 짜고 맛있습니다. 굉장히 짜. 시즈닝이 많이 들어갔다. 일단은 아직도 미국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게 이런 립 같은 거 있으면 막 손으로 먹잖아. 그래서 립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걸 줘요. 티슈를 줘. 먹고 닦으라고. 근데 난 아직 그 레벨이 아니야. 자기 그 레벨이지. 2시간 후에 나이아가라 폴스에 도착을 합니다.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뉴욕에 이틀 전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리고 곰돌님이 일 때문에 와가지고 일을 보고 마침 여기가 나야가라 폭포에 2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온 김에 한번 구경하고 가려고 지금 출발 중입니다. 사실 너무 늦게 출발했어. 지금은 12시인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 웰컴 센터에 있다. 안녕. 아무런 조사를 없이 왔어. 그냥 가면 되겠지. 근데 제대로 왔어. 나야가 아, 너무 멋있죠, 여러분. 진짜 캐나다다. 그치? 사람 저렇게 많이 타고 가? 무서운데? 출발합니다. 어머. 아, 바람이 엄청 불어. 와. 대박이다. 너무 웅장해요, 여러분. 진짜 약간 속이 퍽 뚫리는 느낌? 숨을 못 쉬겠다 했지? 대박이야. 생각했던 거 의외로 너무 웅장했어. 진짜 바로 앞까지 왔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기야. 여러분, 저희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가 진짜 진짜 시골에 있어가지고 사실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얼마나 시골이냐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여기 식당이 다 안 여는 시골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애플비에 왔습니다. 애플비 어제도 왔었는데 어제도 다 닫아가지고 겨우겨우 찾아서 애플비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는 일요일은 아예 펍 같은데도 안 열더라고요. 아, 또 왔어. 짠, 이거는 제 거고요. 콤보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콤보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퀘사디아랑 치즈스틱이랑 이렇게 치킨이랑 나초 이렇게 해서 스피나치 소스, 치즈 소스랑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이 소스가. 저도 미국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